하나하나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기억을 하나도 못 하겠는 거예요. 근데 저는 하라 씨랑 되게 반대인 게 저는 다 기억을 하거든요. 세세하게 조금만 피곤해 피곤해. 저 굉장히 소심하거든요. 누가 이만큼 네 건드리면 그게 사라지지를 않아요. 반대로. 그게 이런 일이었어요. 저희가 이제 하라 씨랑 지영 씨랑 저희랑 만난 지 얼마 안 됐을 때 서로 굉장히 좀 서먹서먹하고 아직 활동도 같이 하지만 깍듯이 존댓말도 쓰고 이런 사이일 때가 있었어요. 예, 초창기에. 네, 초창기에. 그렇죠. 갓 들어왔을 때. 네, 다 같이 일을 하다가 뭔가 문제가 조금 생겼어요. 문제가 생겨서 다섯 명이 모여서 이번에는 우리가 꼭 얘기를 해서 정말 이걸 해결해 보자. 굳게 결심을 하고 처음으로 매니저 오빠도 불렀어요. 저희가 처음에 불만을 막 얘기했어요. 네. 규리 씨랑 저랑 언니들이니까. 근데 얘기를 했는데 매니저 오빠가 말씀해 주신 게 너무나도 이유가 타당하고요. 근데 얘기해서 바뀔 것 같지도 않고 개선될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런 예. 부분들이. 그래서 저희는 이제 아, 그렇구나. 안 그럴만하구나. 되는구나. 네, 이제 납득을 하고 가만히 있었는데 이제 그때 하라 씨가 좀 눈치가 없었어요. 약간 늦게 들어오셔가지고. 그런 캐릭터 좋아요. 네, 늦게 들어오셔가지고 눈치가 좀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미 다네 명은 납득을 하고 가만히 앉아있는데, 네, 하라 씨가 뒤늦게 막 불만을 퍽 발동이 얘기를 걸렸군요. 예.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그냥 이렇게 계속 이렇게 보고 있다가 매니저 오빠가 그래도 안 돼. 딱 그러고 끝나고 나왔어요. 네. 그래서 저는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인터넷을 보고 있는데, 하라 씨가 갑자기 저한테 언니 식사하셨어요 하던 하라 씨가 네. 갑자기 언니!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저한테. 네. 언니는 다 같이 얘기하기로 해놓고 혼자 그렇게 쏙 빼고 얘기도 안 하고 나만 불만 다 얘기하고 그럴 거면 의견을 모으지를 말던가 이러면서 막 화를 내시는 거예요. 언니라고 부르기는 했지만 네, 굉장히 언니, 강한 말투로 네. 언니, 강한 나 말투로 네. 둘이 몇살 차이, 몇살 차이예요? 3살 차이 세 나요. 살 차이. 네. 근데 전 너무 황당해가지고 대답도 못하고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그 상황이 끝난 거예요. 네, 아니 그러니까 좀 심하게 쏘아붙였어요. 그때 언니라고만 하고 네. 아 근데 진짜 어느 정도 미안한 게 언니한테 진짜 미안한 게 기억이 안 나요. 아, 너무 웃기네. 아니. 그때는 너무 막 데뷔했었고 나의 불만만 표출하려고 하다 보니까 상황 판단을 못하고 그렇게 했나 봐요. 그렇죠. 18살 때 부활하는요. 아니, 그래서 쭈꾸미 먹으면서 풀었어요? 언니한테, 네, 언니한테, 아, 언니 진짜 미안해. 내가 그때 진짜 그랬구나. 언니한테 진짜 미안해. 이러면서 쭈꾸미 맛있게 먹고 털었어요. 아, 다행이었어요, 그래서. 네. 그럼요. 그리고 지금 언니한테 잘하고 있으니까요. 아니 근데 다 기억나는데 일부러 기억 안 나는 척하고 그러는 건 아니죠? 에이, 아니에요. 그러면 승현 씨 돈을 한번 빌려봐요. 그러면 바로 알수 있어요. 기억을 맞아, 맞아. 하는지 좋은, 못 하는지. 오늘 녹화 나중에 뭐 기억할 수 있겠어요? 저번 강심장에 나온 얘기 제가 무슨 말 했는지도 몰라요. 아유. 방송 봐야지만 이번 녹화 또 방송으로 봐야 또 기억나는. 네. 사귄 남자는 다 기억해요? 에? 에? 사귄 남자는 다 기억해요? 질문 못하는 걸. 네. 아유, 근데 그 많은 걸 어떻게 다 기억해요? 어떻게? 그거는 네? 기억하죠. 에? 그럼요. 그 질문 패스할게요. 그래요. 은혁 씨는 다 기억해요? 어렸을 때 만났죠. 아니 기억도 하고 막 주변 사람들 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아니 저도 기억력이 되게 좋지가 않아요. 저도 진짜. 구하라 씨랑 되게 비슷한데. 근데 이게 아이돌 가수는 기억력이 좋아야겠다라고 생각이 한번든 적이 팬분들이 항상 옆에 오셔서 물어보세요. 오빠 저 기억해요? 저 기억나요? 맞아. 그러니까 이런 팬분들 굉장히 많으세요. 근데 전 하나도 기억 못해요. 약간 좀 얼굴 인지를 잘 못해서 한 번은 어떤 팬분이 오셔서 예를 들면 뭐 오빠 혹시 그 팬 중에 연경이라고 아세요? 뭐 물어봤어요. 네. 제가 어떻게 모른다고 할 수 없잖아요. 네. 그래서 예, 얼굴 보면 알 것 같아요. 그런데 저예요. 저예요.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너무
기억을 하고 있구나. 아니면